현대인의 교양이라 불리는 과학.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발전하는 과학의 속도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사이언스 포럼이 야심차게 준비한 4월 과학의 달 특별 기획 2022년 과학 기술 현재를 말하다. 높게만 보이는 과학의 문턱을 수월하게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전문가 세 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손한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사업단의 책임연구원 김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고희종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4월 과학의 달 특별기획, 2022년 과학기술 현재를 말하다. 오늘 주제는 고희종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영상으로 어떤 주제인지 먼저 만나보시죠. 기후 위기, 전쟁, 그리고 달 탐사까지 현재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2022년 올 한해 큰 관심을 받을 키워드입니다. 네, 오늘 강연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고이종 교수님 준비 되셨습니까? 예,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대에서 이제 준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고희종 교수입니다. 기후변화는 여러 기관에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 앞으로 기온 상승이 어느 정도일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적게 잡고는 2100년에 약 2도 정도, 많게 잡으면 5도씨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곧 기후변화로 연결되는데 그 주범은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가 지구에서 외기로 복사하는 열을 차단하면서 온실현상이 일어나서 지구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인데요. 이런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나 메탄, 프레온가스, 이산화질소 등이 있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에너지 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수송이라든지 여러 산업 부분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농업 쪽에서도 의외로 약3% 정도의 온실가스, 특히 메탄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 온도 상승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수자원이 고갈돼서 물 부족을 가져오기도 하고, 생태계의 그 멸종들을 초래하기도 하고, 농업 쪽에서는 생산성을 감소하기도 하고요. 홍수나 질병을 만연하게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농작물 생산에 미치는 그 영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온상승, 가뭄과 침수 발생, 그리고 대기 CO2가 좀 증가하죠. 이런 것 때문에 한쪽에서는 CO2 농구가 증가하고 온도가 높아지니까 생산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하기도 합니다. 지금 과거에는 농작물의 그 주요 수입국이었던 러시아가 밀도 수출하고 옥수수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즉 생산성도 감소하고 품질도 나빠지고 또 잡초와 병의 충발성도 상당히 심화되고 또 건조, 침수 피해들이 빈발하고요. 또 토양침식도 심화돼서 전반적으로 환경이 피폐해지고 농작물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 그 기구에서 온도 상승에 따른 작물의 생산성을 예측을 하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그 생산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그림은 3도 시 정도 증가한다고 2050년에 볼때 어느 정도 생산성이 감소할 것인가를 지역별로 본 것입니다. 특별히 열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성 감소가 두드러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해지 50% 곡창지대에서 생산성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벼콩 같은 경우에는 8% 생산성 감소, 보리는 15% 감소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금률은 과거부터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약30% 정도 유지를 했는데 지금은 20%대로 떨어져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개선이 안 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식량 안보는 정말로 큰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온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작물들의 재배 적지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몬 앞으로 3도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녹차도 그전에 보성에서 제일 많이 생산돼 있죠. 지금은 저 강원도 끝에 고성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과도 홍천 이쪽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인삼도 많이 나고요. 이미 고온의 온도 상승에 의한 그런 효과를 스스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후가 변화한다. 그러면 환경이 불량 환경이 되는 것이죠. 즉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품종과 생산 기술의 증진이 있어야 되는데 생산 기술은 어떤 생물적 요인 또 비료나 농약 같은 화학적 요인, 기계 정보 기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지만 생산 기술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시설 재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식량 같은 노지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작물의 생산 기술을 아주 크게 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 품종입니다. 품종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성을 증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예로, 원래 자포니카 품종을 우리가 늘 먹는 그런 쌀입니다. 이 쌀은 열대지방에선 적응이 잘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진이 필리핀 열대 지역에 적응하는 그런 자포니카 품종 MS11을 개발했습니다. 오히려 거기 품종만도 생산성이 높고요. 저항성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실증을 해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그러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품종 육성이 먼 훗날 얘기만 아니다. 우리는 바로바로 바로 연구개발을 통해서 적응품종들을 개발해 낼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자육종을 이용하면 우리가 굉장히 과거에 불가능하게 얘기해 줬던 그런 야생종으로부터 특성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자육종 기술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질에 관계된 유전자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모르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전통육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유전체 연구가 가장 많이 된 작물인 벼에서도 10% 정도밖에 우린 유전자를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작물은 뭐 아주 모르는 것도 있고요 그럼 나머지 90%는 어떻게 할 것이냐? 90%는 아직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육종을 하는데 여기에 등장한 것이 바로 디지털 육종입니다. 그럼 우리가 유전자 하나하나를 모르더라도 통계적인 방법으로 그다음에 DNA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육종을 하자 그것이죠. 유전체와 표현형의 큰 데이터들, 빅 데이터들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들 한꺼번에 모아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것도 AI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대량으로 한꺼번에 발굴해 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그런 분자, 분자 생물, 분자 유전, 거기다가 정보 기술이 합쳐진 그런 육종 방법으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콩나무입니다. 콩, 콩에 우리가 육종을 하고 싶어요. 보면은 그 육종 목표가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 기후변화도 대응해야 되고, 품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것들에 대한 유전자들 잘 모릅니다. 일부 아는 거는 굉장히 쉽게 할수 있는데요. 자,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그 유전자 정보, 유전체 정보를 전부 분석을 합니다. 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런 어떤 물질이나 저항성이나 생산성이나 관계된 패스웨이들을 전부 분석을 해서 자 거기서 보면은 이콩 품종에는 어떤 건 불량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고 어떤 거는 아직 약하게만 나타내 유전자가 있다. 어떤 유전자가 없네요. 이럴 경우에 그것들 을 하나하나 파악해서 그 유전자들 보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품종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디지털 육종이 되겠습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 장물, GM 작물은 지금 세계적으로 어 농경지 면적의 약한13% 정도 심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억 한 9천만 헥타르. 우리나라 경지 면적의 110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콩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콩의 거의 80% 가까이가 GM입니다. 종자 시장도 42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절반 이상이 GM 종자입니다. 결국, GMO로 가는 유전자를 직접 다루는 그런 육종 방법이 상용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온난화, 기후변화죠 그리고 기상재해, 인구 증가, 경작지 감소, 또 병해충이 창궐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는 정말로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 국내 생산해야 되는데 국내 경작지는 한정돼 있죠 어떻습니까? 생산성을 증대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그래서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이고, 육종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품종, 생산성이 높은 품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술 개발은 앞으로 그린 바이오 산업과 종자 산업 발전에도 바로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린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바로 종자도 들어가 있고요. 모든 것이 식량 안보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빌게이치도 생명공학식품을 포함한 농업혁신은 자원 고갈시키거나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증가는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후변화나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시대에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이종 교수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강연을 함께 들은 두 분과 함께 q&a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이종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두분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손한별 교수님 먼저 질문해 주시죠 네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강연 듣고 보니까 정말 기후변화가 우리 가까이 와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이 기후변화를 잘 적응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기후변화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여서 기후변화 자체를 완화하거나 지금과 같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기후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식량 생산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기후변화에 부수되는 그런 부작용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기후변화 자체도 줄이고 기후변화에 의해서 생성될 수 있는 부작용도 줄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육종 가능한 작물을 결정하고 또 식량 안보 측면에서 대응해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동의가 되는데요. 그러면 지구적으로 분업과 협력을 통해서 이 우리가 협력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갈 방법은 없을까요? 기후변화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서 서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 기후변화로 부수되는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는 어, 역시 기술 개발에 의해서 서로 협력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나라간의 경쟁이 있고요. 산업 경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상당히 그 각자 나라에서 분담해야될 그런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제 전쟁의 소용들이 있는데 밀가격이 거의 두배 이상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밀 생산이 잘안 되는 나라, 수입해야 되는 나라,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되죠. 이런 것들은 공동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스스로의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을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기술을 공유한다든지 미래에 더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럴 경우에 그 대응책이 단기간엔 될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품종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5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럼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비를 연구하고 또 정책이나 기술을 개발 추진하는 것이죠 네, 식량 안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각국이 경쟁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인류 공동의 그 어떤 생존을 위해서는 협업도 필요하다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김은혁 박사님은 궁금하신 점 없나요? 제가 듣기로는 문의 아이지만 인류가 기록을 한 이후로는 계속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인류가 기록을 하기 전에 아주 옛날 옛날에는 지구의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했다는 말들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구의 기온 상승이 그런 정도 수준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수준인지 하는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말씀하셨듯이 지구의 기온은 이 사인 곡선 같이. 부침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근데 최근에 그 기온 변화는 예전에 있던 우리 통계자료로 보는 기온 변화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치솟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2050년에는 약 지금 한 3도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100년에는 5도시 이상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한 2도시 정도만 올라가도 너무나 그 부작용이 커서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중립 이런 지구적인 과제를 어, 서로 공유하면서 협력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두 분의 질문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고이정 교수님 오늘 강연하신 소감 어떤가요? 기후변화는 기정 사실로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대응해서 어떻게 우리 지구적인 공생, 공영 관계를 협력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중에 우리 식량 문제는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결국 그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미래에 반드시 찾아올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우리가 식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앞으로 이 분야가 발전해서 우리나라의 이 농작물 생산 또 생명공학 산업, 종자 산업 동시에 부응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강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올해로 55주년을 맞이한 4월 과학의 달 특별 기획 2022년 과학기술 현재를 말하다 특집 삼부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2년 최대의 관심 키워드 중 하나인 기후 위기 그리고 식량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네, 다음 주 3부에서는요. 손암별 교수님과 전쟁에 관련된 주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